안녕하세요, 다현쌤입니다. 파뮤 보셨나요? 파뮤 보면서 김고은 씨한테 정말 홀리면서 영화를 봤는데요. 얼굴도 예쁜 분이 패션 센스까지 좋아서 눈호강하면서 본 영화입니다. 제가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사진으로 미루어 보아 김고은님의 체형 타입은 내추럴 타입입니다. 작은 얼굴에 비해 어깨가 튼튼하고 뼈대가 큼직하고 예쁜 타입이에요. 쇄골도 곧고 큰 타입입니다. 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뼈인 골반뼈도 크신 편이고요. 무릎뼈, 정강이뼈 또한 인체를 구성하는 큰 뼈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도 큼직한 걸로 미루어 보아 체형은 내추럴로 볼 수 있습니다. 비율을 보았을 때도 다리가 무척 긴 타입입니다. 다만 내추럴 타입 중에서 보자면 그 중에서는 뼈대가 작은 타입이에요. 가늘고 마른 타입이셔서 웨이브로 착각하실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특징을 보아서 내추럴에 가깝습니다. 내추럴 타입인 김고은님 파뮤에서 유독 예쁘셨는데요. 이때 입으신 의상 살펴볼까요? 이 블랙룩은 르메르 셔츠와 르메르 벨트 팬츠입니다. 디자인은 심플하지만 소재가 독특해요. 아웃도어 룩에서 쓰이는 재질처럼 요철이 있고 바스락거리며 멋스럽게 구겨지는 느낌이 인상적인 셔츠예요. 내추럴 타입은 요철 있고 자연스러운 소재가 잘 어울리므로 이 소재와 오버사이즈 그리고 어깨가 드롭된 느낌의 이 셔츠는 정말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. 바지 또한 두꺼운 벨트가 있고 항아리 모양의 블록한 디자인인데 이 스타일 또한 내추럴에게 좋습니다. 다음은 아주 강렬한 디자인의 트렌치코트입니다. 김고은님은 왜 고채도도 잘 소화하시는 거죠? 이 코트도 르메르 제품으로 셔츠와 마찬가지로 아웃도어 룩과 같은 소재입니다. 살짝 구겨져 있는 소재가 참 멋스러워요. 영화 속 김고은님 패션 사진을 많이 구하긴 어려워서 아쉬운 마음에 김고은님 사복 패션도 함께 볼까 합니다. 봄 가을에 입기 좋은 스타일 위주로 사진 준비했어요. 너무 예쁜 공항 사진입니다. 길이감이 긴 트위드 자켓에 핀턱이 있고 와이드한 슬랙스, 두툼한 청키일, 큰 사이즈의 가방까지 모두 내추럴에게 좋습니다. 또 다른 공항 사진입니다. 너무 촘촘한 니트보단 이렇게 굵직하게 짜여진 니트가 좋은 아이템이에요. 중심이 높아 다리가 긴 내추럴 타입이라면 이렇게 골반에 걸치는 로우웨이스트 청바지에 벨트는 아주 좋은 패션입니다. 이렇게 굵게 짜여진 니트 참 잘 어울리시죠? 아주 캐주얼한 니트와 꾸꾸꾸 스타일의 시퀸 스커트랑 믹스매치가 너무 매력적이에요. 여름 라이트라면 핑크의 실버 조합도 너무 예쁘겠는데요? 이 가디건도 작은 사이즈에 딱 맞게 입는 스타일이라면 웨이브 타입에게도 좋겠지만 이렇게 아주 헐렁하게 푹 두르는 듯이 입어주면 내추럴 타입에게 좋습니다. 김고은님 어깨 보세요. 어깨뼈가 직각으로 아주 예쁘기 때문에 이런 가디건을 입어도 어깨선이 예쁘게 표현됩니다. 스트레이트 타입은 동글동글 어깨라 접핏이 나오기 좀 어렵습니다. 트렌치코트 핏 좀 보세요. 체형별 트렌치코트 특징 정리해둔 영상이 있으니 그거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버사이즈의 견장이 달려있는 맥시한 기장의 코트는 내추럴 추천템입니다. 이 스트레이트 버버리 트렌치코트와 웨이브 레이스 트렌치코트를 비교해보시면 첫 번째 느낌이 조금 더 체형에 잘 맞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김고은님은 이렇게 대체로 맥시한 기장의 코트를 입으시더라고요. 너무 멋스러워요. 그런데 실제로 내추럴 고객님들 중에 키가 작으신 분들도 맥시한 코트는 잘 어울립니다. 자칫 웨이브 타입 고객님들은 키가 크셔도 맥시한 코트를 입혀드렸을 때 이불 같은 느낌이 드실 때가 간혹 있는데요. 내추럴 타입은 신장이 작으시더라도 기장감이 긴 디자인이 훨씬 잘 어울립니다. 파묘에서도 가죽 에나멜과 가죽 소재 아이템을 여러 번 착용하셨는데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가죽은 내추럴에게 아주 좋은 소재입니다. 점퍼 깃이 큰 덕에 얼굴이 더 작아 보이시기도 하시고요. 적어도 본인 사이즈보다 새 사이즈는 커 보일 듯한 사이즈를 선택하신 것도 적절합니다. 내추럴 고객님들은 이 안에 후디를 입고 연출하는 방법도 좋으실 것 같아요. 이 롱원피스도 너무 예쁘고 우아합니다. 굵은 핀턱이 네크라인에 툭툭 잡혀있고 흐르는 듯한 느낌이 여신 같아요. 컬러까지 여름 뮤트 김고은님에게 아주 찰떡입니다. 비슷한 원피스 느낌 중에 이 원피스랑 비교하면 회색 원피스가 소재가 더 도톰한 느낌이고요. 사이즈가 넉넉하며 주름이 더 러프하게 잡혀있습니다. 첫 번째 사진은 내추럴 스타일의 원피스, 두 번째 사진의 원피스는 웨이브 타입 원피스입니다. 김고은님은 셔츠 코디가 정말 많아요. 너무 상큼하고 싱그럽죠? 블라우스보단 셔츠가 더 풋풋하고 수수한 느낌을 내기 때문에 김고은님의 이미지와도 참 잘 어울립니다. 여러분도 주말엔 면 셔츠를 잘 활용해주시면 단정하면서도 캐주얼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. 큰 사이즈를 선택해서 팔을 돌돌 말아 부피감을 줄여주시고요. 단추를 풀어 제껴서 연출해주세요. 두께감이 약간 있고 이렇게 레이어드가 된 디자인 참 좋습니다. 스트레이트 타입 고객님들에겐 신축성이 좋은 와이드
셔츠 형태의 슬림핏 폴로 셔츠를 추천드리는데요. 내추럴 타입에겐 린넨 소재가 잘 어울리는 소재라 린넨 셔츠 추천드립니다. 이런 셔츠 하나 있으면 이렇게 팬츠랑 매치해도 예쁘고요. 여름에 나시에 쇼츠 또는 원피스를 입고 가디건처럼 셔츠를 걸쳐도 좋습니다. 이 셔츠도 자칫 실키해 보였는데 찾아보니 린넨 셔츠더라고요. 김고은님 자켓도 정말 찰떡이에요. 어깨 패드가 좀 과하게 있고 사이즈가 커서 엉덩이를 덮는 디자인을 많이 선택하시는데 이 또한 탁월한 선택입니다. 내추럴 타입이시라면 무서워하시지 마시고 큰 사이즈를 선택해보세요. 몸에 핏되는 스트레이트 자켓보다 오버사이즈 자켓이 더 몸에 장점이 사는 느낌이에요. 김고은님 마르디 화보 너무너무 예뻐요. 이런 큼직한 주름이 있는 긴 기장의 스커트도 좋은 아이템입니다. 내추럴 타입 고객님은 그대로 이렇게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. 컬러도 정말 예뻐요. 올해 피키 셔츠가 유행이니 이렇게 피키 셔츠와 자켓을 매치해서 프레피 룩을 연출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데님 자켓도 봄에 입기 좋으실 것 같아요. 김고은님은 발목이 얇으신 타입이지만 보통의 내추럴 타입은 발목이 두꺼운 타입이 많아요. 그래서 목 양말을 추천드리는데요. 봄에 이렇게 산뜻한 색의 양말을 매치해주시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. 김고은님은 이런 와이드핏 루즈핏 팬츠가 정말 잘 어울려요. 신축성이 없는 두께감이 있는 그런 데님 팬츠를 즐겨 입으시는데 밑단이 주름질만큼 루즈한 팬츠를 잘 매치하시는 편입니다. 내추럴 타입 분들 이런 팬츠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넉넉한 사이즈의 스트레이트 핏 바지도 좋고요. 미첼 롤업에서 연출한 보이프렌드 진도 좋습니다. 슬랙스 착용 시에는요. 골반에 걸쳐지는 높이에 두꺼운 벨트 포인트가 있는 디자인이 좋습니다. 흰턱이 있어서 와이드하게 퍼지는 디자인이 잘 어울려요. 이렇게 웨이브 타입 추천템인 스키니진과 비교해보면 밑단이 줄어들지 않는 핏이 더 밸런스가 좋죠?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내추럴 고객님들이 더욱 부러워지는 시간이었어요. 내추럴 고객님들은 캡처해서 저장해놓으시고 하나씩 코디 조합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제가 함께 스타일 살펴봤으면 좋겠는 연예인분들 계시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.